전체로 합장적으로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흐트러진 마음을 잠시 가다듬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시작은 옥타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돌아가신 김경련 회장님의 그 눈물 나는 그러한 뜻이 있었고, 또 여기 참석하신 최기삼 전 회장님, 또 이주진 대공 거사님, 이분들의 헌신적인 이러한 공로로 인해서 오늘 저는 한 150명이나 될 줄 알았더니 400여 명의 이 강원도의 프로듀서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전진대회 총무원에서 법상 큰 스님과 또 광명이 우리 단장님 이 법석을 마련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포교사들을 후원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사마수지 효린 큰스님, 또 삼척 영원사 주지 행담스님, 신흥사 주지 법륜스님, 삼장사 주지 형통스님,
또 서교 국장 법은 스님 등 이러한 여러 큰 스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도 감회가 깊습니다. 저 자신이 아까 효림 스님께서 격려사 하시는 말씀과 송무 큰 스님의 그 말씀 또 광명희 단장님의 말씀 이주진 회장님의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 자신이 다시 배우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원 지역은 넓기도 하지만 굉장히 교통으로나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대공 이주진 거사님은 저도 마당발로 뛰지만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은 민주평통 회원으로서라도 같이 하고 있지만 엊그제도 연탄 배달을 하는 것을 또 보았고 항상 월정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선 감회가 깊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포교의 원력이 있을 때 강원도와 한국 사회 한국의 불교는 봤다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을미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병신년에도 여러분들을 더욱 정진하시고 더욱 부처님 불법을 홍보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2년을 포교사 전진대회 하는 동안 오늘 공로패를 받고 또 표창패를 받고 이러한 분들 진심으로 그분들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박수를 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내년 병신년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열심히 포교의 전진에 서서 교도선이든지 어려운 곳 이런 곳에 주지스님이나 각 포교당 주지스님이나 스님들이 못하는 그런 것을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이러한 곳에 부처님의 불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못할 형편이라면 미소라도 이렇게 지어주면은 그것이 따뜻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사대교 우리 포교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주님의 바퀴를 지원드리면서 여기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게 아주 뜻깊은 법문을 해주신 오랜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